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모든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머리가 하얘집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가 암을 알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는 암환자의 투병 과정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암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5만여 명의 환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암 치료 과정에서 신체 기능 저하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저희 암교육센터에서는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증상관리 교육, 심리 지지 교육으로 나누어진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과 치료를 결합한 뮤직 테라피, 미술 치료의 하나인 아트 테라피 등 힐링을 테마로 구성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작업을 하시면서 되게 재밌어 하시고 성취욕도 생기고 집중도 생기고 그러면서 웃음을 찾고 가고 암 환자와 가족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주며 자신감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하는 암 환자와 보호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을 두드려보세요.